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선 가운데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호조가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되살린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중 9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미 반도체 지수 훈풍 속 반등을 보였고요. 네이버 또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날보다 2%대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주요 3부가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빨갛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한 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요소 3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오랜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혼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우리 시장은 사실 소구에 약간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만큼 등락을 만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으로 보면 그동안 외국인들의 개장이 시장을 좀 억눌렀던 선물 매도 물량이 오늘 대거 한매가 들어오면서 오늘 하루 동안 무려 선물이 한 2만 개 가까이 한매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피에서 많은 수량을 매수하진 않지만 일단 이 수순적으로 보면 하방 포지션을 먼저 철수를 해야 상방 포지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지금 현재 등락이 좀 약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시장은 안정화된 상태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루 이틀 등락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도주를 좀 선별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예상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많은 정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노랑 풍선입니다. 네, 노랑 풍선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네. 15,923원을 해가지고 약 10% 됩니다. 15,923원이신 거죠? 예, 예. 아, 10% 예. 보유하고 계시면요. 혹시 언제 들어가셨나요? 이게 지난해 9월 초순에 들어갔거든요. 네, 지난해에 들어가셨고요. 예. 오늘도 급등한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 조금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그래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네. 무상증자 해가지고 그 200% 무상증자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그 가격이 이제 14,000에서 출발하던데. 그렇죠. 예. 그럼 무상증자 되면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상증자 예. 관련해서 또 궁금증 위원님께서 풀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올랐던 이유는 무상증자 권리락 관련돼 있는 소식과 그다음 이제 영인정보 공유업체 위시비 인수 소식 이 두 가지가 좀 이슈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올랐고. 네. 지난 이제 7일에 보니까 주당 2주를 배정하는 200%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네요. 결정이 됐고 네. 이 권리락으로 인해서 이제 권리락 이제 그 무상증자 된 만큼 가격을 끌어내리거든요. 그 권리락 네. 출발 가격이 보니까 11,600원이네요. 11,600원이고 네. 그러니까 종가 전일 종가 34,700원 기준으로 그냥 절반 가격으로 이하로 이제 좀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오늘은 11,600원에서 시작해서 14,450원까지
조정된 후 시작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일단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렇죠. 무상자 권리 락도 나왔고 인수업체 한다는 그 이슈도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후에 이제 등락의 움직임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슈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갈 때 수급을 좀 보면. 오늘 개인이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7만 2천 주, 5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 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대거 물량을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체로 이런 무상증자 권리락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무상증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제업체 인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주가에 이제 모두 반영이 됐고 이거를 기관이나 외국인은 제가 볼 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대응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대응이 제일 첫 번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상가 진입했기 때문에 내일 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만약에 내일 상승 출발하잖아요. 갭으로 상승 출발할 때 절반 정도로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만약에 내일 갭으로 상승해서 갭론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보유를 하는데 만약에 내일 갭으로 상승해서 그 갭으로 상승한 시초가 있잖아요. 시가. 그 시가를 깨면 나머지 물량도 절반 다 매도해서 전량 청산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급등했던 배경은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차 싸움이죠. 수차 노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무상증자라는 게 무상증자는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를 보는 거는 결국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거래량이 이제 활발히 늘어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 노랑풍선이 그럴 그 혜택을 가지고 펀더멘탈 크게 올라갈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슈로 상한가 진입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그 갭으로 상승하는 시초가의 절반 청산. 그리고 내일 시초가를 지키고 양봉으로 마감하면 보유. 그렇지 않으면 음봉으로 밀리면 나머지 물량은 다 청산.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만두요. 네, 만두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만 3천 원에 20%요. 6만 3천 원이시면요. 네. 최근에 6월 9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이전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이후에 들어가셨나요? 좀 됐어요. 좀 들고 계신 6만 5천 원까지 왔는데 네.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 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네. 전략으로 가야 할지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신 지는 오래 안 되셨죠? 네네. 만두를 사신 이제 이유는 있으세요? 그냥 보고 아니 좀 잘 가더라고요. 이유는 없고요. 예. 다음에는 이유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6만 5천 원까지 갔는데 매도를 안 했어요. 더 갈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네. 그 모멘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기존에 가져왔던 사업부와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는 새로운 이제 기업을 나누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만두는 이제 사실 억울한 면이 조금 있죠.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이 그 쉽게 얘기하면 물적 분할이라고 나눴다가 다시 인적 분할이라고 떼내면서 기존의 주주들의 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할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일단 던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에 좀 오해를 받았는데 만두가 지금 회사 문적 분할을 해서 바로 인적 분할 가능성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 회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주가가 분할한다 이슈가 나와서 급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그날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린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안 밀렸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물적 분할로 바로 인적 분할해서 기존 주주들 권리가 없어진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한번 급락한 이후에 옆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상 옆으로 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데 이 종목을 굳이 뭐 손절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래쪽 이제 대신 이제 지지선은 이전에 이제 내려갔던 부분까지 조금 잡아야 되겠죠. 그게 5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7,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네.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이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그 전에 일단 던졌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던졌어야 되고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요 소나기는 지금 현재 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기관이 받는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수급이 이제 교차가 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들을 기관들이 차곡차곡 받아 나가면서 이 종목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종목이 급등을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만 원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단기적인 시장 영향으로 6만 원 이탈한다면 5만 7천 원까지는 지지선 놓고 보시고요. 네. 대신 이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1차 목표 가격은 7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은 7만 2천 원, 네. 지지선은 5만 7천 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제 네. 7만 2천 원에서 이 종목이 넘어갈 수 있냐,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만도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보유를 좀 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5만 7천 원. 1차 목표 가격은 7만 2천 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위원님께서 보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청담 러닝. 청담 러닝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3만 3천 원은 30%예요. 네, 3만 3천 원이신데 오늘 그래도 3%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네, 조금 샀는지 한 두 달 넘었거든요. 아, 네, 두 달 정도 네. 보유하고 계셨고요. 예, 네, 그 좀 앞으로 좀 실적은 참 괜찮은데. 네. 네. 좀 더 갈 수 있을런지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위원님께 고민 네. 바로 전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코로나 19 이후에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 그렇죠. 이 러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대면 수업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대부분의 이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한번 꺾일 때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비대면 교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그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그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종목의 이제 평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수혜로 봐서 주가가 꺾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이런님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저는 꺾일 것 같다기보다는 이러닝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이제 활성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값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데 지지선은 아래쪽에 3만 원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행보 기간이 긴데 행보 기간이 길어도 그 위쪽에 보면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유지가 될 것 같고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 좀 보유했다가 아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 3만 6천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까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지지로 목표가 4만 원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수급까지 괜찮으니까 한 목표가 4만 원까지 잡아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앞으로 이러닝 관련 종목 앞으로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보유하시다가 돌파 시도 나올 때 또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8만 4천 원에 네. 20%요. 네, 28만 4천 원이신데 오늘 6%대 상승이 있었지만 아직 조금 멀었네요. 언제 들어가셨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아, 몇 개월 이제 지나셨다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아, 6개월 이상 되셨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위원님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뭐 6개월 전에 사셨을 때가 좀 좋았을 때다 그렇죠. 6개월 전에 샀을 올랐는데, 때가 네, 그때 좀 올랐을 때 사셨는데 그때 그래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경기 관련된 회복으로 화학주가 좋다라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기초 섹터들이 좋다 할 때 주가 좀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흐름 가다가 이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약간 퀘스천이 떴고 하나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 논란이 조금 나왔다 그렇죠. 실적 논란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이 가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를 할 수 있느냐 없냐 부분이 사실은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화학주들이 크게 내려앉았을 때 이유는 중국 업체들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고점을 형성했고 대부분의 화학 관련된 종목도 여기서부터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좀 잡는데 그럼 최근에 바닥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반응을 보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반등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 쪽이나 IT 소재 쪽으로 많이 전향을 좀 하면서 석유화학과 IT 제로 쪽이 거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종목은 대부분 이제 석유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학 그 섹터 내 다른 화학 종목들보다 반등을 잘 못 줬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현실이고 만약에 순수 화학 쪽만 놓고 본다면 사실 롯데케미칼은 펀더멘탈에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우려감을 좀 부추기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아마 이제 바닥 하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던 25만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아마 화학 섹터 바닥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시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 구간 좀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렀다가 올라갈 것 같고요. 조금 누른다고 해도 지금 방향은 이제 윗방향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오랫동안 보유해서 아, 나 더 이상 보유를 장기간 하기 싫어하면 31만 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31만 원에 매도하시고 뭐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면 아마 고점 돌파 시도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5만 원, 1차 목표 가격은 31만 원인데 34만 원 고점 돌파 시도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조금 조금씩 그 분할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다시 상승 구간에 들어갈 테니까요. 위원님 전략으로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ABL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고요. 26,400원에 네. 7%예요. 네, 26,400원이면 조금 고점 부근에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맞아요. 4월 달쯤 들어가셨을까요? 글쎄요, 몇 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됐어요. 아, 네. 그럼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지금쯤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도 괜찮은지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관련 고민 바로 위원님께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BL 바이오입니다. 그쪽 어려운 종목 좀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종목은 물론 이제 뭐 그 쉽게 말씀드리면 테마주다 그렇죠? 이제 임상 관련돼서 테마 좀 형성돼야지만 효과 올라가는 종목인데 약간 어려운 종목을 고르셨고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고점에 차익 매물 좀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네. 조금 조금씩 밀렸고 이 종목이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왔던 가격대를 보면 매수하셨던 가격대 26,000원대 전후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4,000원대 여기에 매물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꺾여 내려가는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절대 초과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만 반등 줄 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초과 매수는 안타깝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지금 이제 직전 저점이 형성됐던 곳이 19,750원인데 여기 19,750원은 지지가 되어야 반등 구간에서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언제 반등이 또 나올 거냐는 그러니까 이 종목 다시 이슈 테마가 형성될 때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 형성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일단 19,75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전 고점 가격대였던 24,000원대 여기 살짝 위인데 여기는 한 번쯤 테마가 형성될 때 들어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 2, 3일 안에. 그러니까 테마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 한 25,000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사실 이제 이거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추세는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750원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 19,750원 지지로 반등이 나오면 25,000에서 청산하는 전략으로 일단 구도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도 하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25,000원에 네. 매수 그렇죠. 해요? 보유하고 계신 것만 반등 나오면 청산하겠다라고 좀 보시고 25,000원을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만약에 이슈가 들어와서 좀 튀면 이 종목 일단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은 그 이슈가 들어왔을 때 짧게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유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750원 지지로 반드시 25,000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청산하는 전략,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추가 매수는 지양하시고 반등 시에 청산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코스모 화학인데요. 네,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 12,750원을 샀는데 네. 비중은 20%인가 아마 그렇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네요. 네. 네, 그래서 신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아, 네.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이 고점일까 걱정되시면서 추가 매수 고민까지 들고 네. 계신데 위원님께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모하고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제 그 종목 선택을 좀 찾다 보니까요. 네. 그 신사업이 이제 좋은 것 같고 좋은 사업이 좋으면은 저가 매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사봤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 네. 사신 이유는 이제 알고 보니까 2차전지 양극 물질 여기 때문에 양극재 때문에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좀 그리고 있다. 네. 아, 이 부분이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종목 코스모학의 실적을 보면 사실 그렇게 나빴던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됐다. 그렇죠. 네. 적자로 갔다가 작년에 이제 턴아라운드를 했고 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용 양극재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종목 이제 그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소재 쪽으로는 수급이 약간 양호하게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네. 개인 중심으로 가다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그 수급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이 좋다 그렇죠. 주가도 좋고. 네.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인만 샀거든요. 그러면 네. 최근에 1개월 동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은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사실은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에 비하면 주가는 가장 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금 보면 고점을 거의 갱신해서 선두에 있는 종목들은 넘어가거나
아, 지금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앞에서 크게 형성한 이후에 이 파란색 원을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네. 보면 주가가 13,000원 위로 가면 계속 꺾여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 좋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에 비해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 한 건 맞지만 다른 2차전지보다 실적이 탁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쉽게 얘기하면 턴어라운드는 했지만 섹터 내에서 비교를 하면 밑에 있어요. 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른 2차전지 종목에 비해서는 이 종목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물론 이 종목을 보유를 해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네. 이왕 만약에 이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려면 조금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주도주 쪽으로 한번 보신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종목 지금 뭐 사서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 가격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14,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전에 형성했던 그 직전 저점 11,0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11,000원, 14,000원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를 한번 다른 소재 쪽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같은 맥락일까요? 그래도 이제 등락의 우열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방송에 추천드리지는 못하고 한번 네.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2차 전지 관련 주지만 아주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주도주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방법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 게임즈요. 네. 8만 500원에 샀거든요. 네, 몇 퍼센트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한 10%. 인데요. 네. 오 카카오 게임즈 네 지금 예 올라 오르는 중이잖아요. 네 10% 13%대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제 네. 생각은 아니 뭐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어느 네. 정도 보유를 어느 정도 에서 보유를 그때까지 했으면 좋을까 하고 여쭤보는 건데 목표가도 궁금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수익권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더 큰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지 위원님께 전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예. 지금 현재 보면 한번 발동이 걸렸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급등이 들어왔고 아마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수익률 게임을 하는 어느 정도 헤지 펀드에서 단기간 매집을 좀 많이 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네. 외국인이었고 이 종목은 뭐 지금 현재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얼마 이렇게 설정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볼 수 있는 실적은 이미 넘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펀더멘탈의 기초한 실적은 넘어서 있고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을 목표 가격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 딱 들어와 있는 제가 보여줬던 이 파란 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단기 액티브 자금에 의해서 지금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미 펀더멘탈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구분 짓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지금 앞에서 거래량을 받고 지금 오늘 거래량을 봤는데 만약에 내일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정도에는 일단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성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거래량을 보면 내일 이 거래량을 넘어서서 또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좋으니까 내일 정도에 만약에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절반 정도 청산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오버슈팅 구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목표 가격은 제가 이 기술적으로만 감안을 해보면 한 1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그래서 그 12만 원까지 전체 다 물량을 끌고 가서 못 가서 크게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 정도, 10% 비중이면 5% 정도 내일 있잖아요. 청산을 네. 하시고요. 나머지 5% 정도는 좀 마음 편하게 12만 원까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청산 여부를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를 네. 잘 하셨기 때문에 분할로 한번 욕심 없이 청산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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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런
종목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가면 안 되죠, 그럼? 네,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 넘어서 예.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요. 내일 추가 상승이 없으면 절반 정도 청산하면서 안전하게 들고 가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점수 받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요. 상담 점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시청자님 종목을 문자로 한번 전환해서 고민 받아볼게요. 롯데 하이마트고요. 37,500원에 들어가셨고 50% 비중 보유하고 계시네요. 오늘 롯데 하이마트가 35,500원에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시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고점을 한번 형성했고 여기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온 이후에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이 두 번 세 번 형성되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매물들이 대량으로 나왔고 이후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은 개인만 이제 홀로 매수하는 수급적으로도 좀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고점을 형성했고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펀더멘탈을 기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작년 대비해서 뭐 실적이 나빠지진 않지만 사실 롯데하이마트는 펀더멘탈이 뚜렷하게 개선된 종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거의 이제 고정된 형태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이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확 좋아졌다. 그래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런 소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7,500원 전후 정도 되신다면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그 구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37,500원 요 구간 들어왔을 때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지지선은 이번에 형성된 저점 33,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수가에서 청산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도 저희 문자 고민으로 하나 가볼게요. MBT고요. 3100원에 들어가셨고 20% 보유하고 계신 0771님이십니다. MBT가 현재 1%대 하락해서 26,150원에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등락이 거의 제한적인 등락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위쪽으로 지금 현재 31,500원 전후 여기는 좀 고점권에 머물러 있고 아래쪽에 지금 박스권은 살짝 올랐지만 한 22,5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박스권은 계속해서 조금 흘러갈 것 같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 테마에 많이 엮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테마에 엮여가지고 기대감이 있을 때 실적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턴어라운드는 했다고라고 해도 이 종목이 뭐 펀더멘털이 확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테마성, 뭐 메타버스 2차전지 이런 류에 비슷하게 테마가 형성됐을 때만 주가 오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4월달에 올라갔던 고점을 형성했던 여기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31,500원 목표 가격으로 아래쪽에 지지선은 22,500원 박스권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대응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문자 고민 받아봤으니까요. 이제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산중공업인데요. 네. 수산중공업이요? 수산중공업인 건데 지금 텔레비 안 켜나 모르겠는데. 수산중공업이요? 예. 네. 5,050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못 팔아가지고 아 그렇네요. 지금 한 달 동안 이리 내려 흐르고 있는데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5,050원, 4,900원. 네, 비중은요? 50%예요. 50%면 그래도 꽤 큰 비중이신데 네, 지금 죽겠어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4,500원대 그냥 팔 걸어갔다고 4,000원도 깨지고 이거 한없이 내리거든 지금요. 어우 그렇네요. 그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은 했지만 아직 매수가까지 도달을 못했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과 깊게 상담 받아보세요. 이거 텔레비 보려는 게 수산중공업이 껐는데 수산산업이가 수산중공업이가. 네, 수산중공업입니다. 아, 네. 수산중공업.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비중 50% 사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물타기 했다 그렇죠. 예. 네. 이 종목은 처음부터 50% 사실 리는 없고,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수산중공업은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한번 치고 빠지는 종목이고. 회사는 안 좋아해. 회사 배당도 뭐 10원인가 20원 준다 하면서 막 우리 할아버지 그랬었죠. 이 종목은 회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액도 똑같고 영업이익도 똑같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매출액 영업이 변화했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종목 주가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왜?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을 타고 거래량이 붙으면 급등을 하고 한번 바람을 타고 거래량이 붙으면 급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다음 남은 수수는 급락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면 급등을 하고 급락에 들어가는 시기에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해야 되는데 요 시기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를 해야지 내려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 이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에 무슨 펀더멘탈이나 수급이나 뭔가 좀 아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물량이 아니면 그 한매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이 종목을 가지고 물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타면 안 되고 일단 지지선 아래쪽에 3,400원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3,400원을 딛고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려가다가 어디선가 한번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급등하는 겁니다. 수산중공업이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급등하는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어떤 과학적이나 기술적이나 이런 분석이 아니고 운이다 운 그렇죠. 그러니까 운에 기대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은 3,400원이 지지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상당히 이제 좀 밑으로 와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름 많이 내리는데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50%씩 막 물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400원 지지선을 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가 물타신가 4,900원을 하셨죠. 그 가격에 무조건 다 털고 나오세요. 전부 다. 다 매도하는 전략. 우리는 좀 손해봐도 4,000원만 넘었으면 팔려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4,000원 넘었을 때부터 계속 분할로 계속 좀 파시는 게 제가 볼 때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3,400원 정도 여기 정도 오면 아마 한번 또 한번 들어올리는 그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들어올릴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좀 전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4,000원 이상 되면 다 털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꼭 다 청산을 하십시오. 또 내리면 못 자지. 우리는 지금 올해 절대 여기서 더 물타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다 진짜 계좌가 이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타시면 안 돼요. 네. 3,400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꼭 나오세요. 3,400원 것좀 아직 400원 더 빨리. 그 위에서 꼭 그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거기에서. 그 위에서 나오면 지금 같은 생각을 절대 바꾸시지 마시고 꼭 4,000원 넘어가면 그냥 물량을 다 줄이세요. 예, 손해는 어차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마인드입니다. 회사가 뭐큰 그게 없네요. 없습니다. 이 수산중공업.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변화가 크게 없는 종목이라고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반등이 나오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러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저기 SKI 테크놀로지. 네, SKI 테크놀로지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오늘 되세요? 샀어요. 오늘. 오늘 들어가셨네요. 예, 23만 2천 원. 23만 2천 원이고요. 몇 퍼센트 보유하고 계시죠? 비중 30%. 아, 네. 오늘 그럼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감하게 매수하셨네요. 그거
아니 뭐 나쁜 종목 사신 건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고. 근데 이제 좀 과감하게 사셨다 그렇죠? 과감하게 사셨고 SKI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막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고 실적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리막이 2023년, 4년, 5년 요 정도까지도 실적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고체로 우리가 지금 보는 2차전지가 전부 고체형이 아니고 액체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형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분리막이 중간에서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한계점은 뭐냐면 이제 전고체 우리가 얘기하는 고체형 에너지로 가면 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아마 피크가 될 겁니다. 이 종목이 피크가 될 거니까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상장됐던 가격대부터 지금 생각을 하면 가격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것도 알고 실적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적이 싼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 추세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같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막에 대한 그 수요가 분명히 있고 또 이 SKI 테크놀로지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SKI 테크놀로지에서 공급한 분리막을 쓰는 곳에서는 지금까지 화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G나 LG 화학이나 삼성 SDI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이제 SKI 테크놀로지에서 썼던 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은 지금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적정 가격을 얼마로 봐야 되냐 부분은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로 지금 이제 실적 나오는 걸로 주가 등락을 해보면 거의 여기가 적정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게 잡아서 상단 밴드로 잡아도 이게 적정가인데 근데 실상은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를 넘어가겠다는 의사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이렇게 잡기보다는 그냥 외국이나 기관들이 사서 밀어붙인 데까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밀어붙이는 가격들을 보면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한 27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27만 원 정도 잡아보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20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2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1차 목표 가격은 27만 원. 사실 그 이후에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좀 밀릴 수도 있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왜냐면 20만 원 그 밑으로 이탈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손절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탈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지선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만 원 지지선을 잡아놓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7만 원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으로 그러면은 보십시오. 계속 그냥 갖고 가도 되겠네요. 네? 그냥 갖고 가면 되겠어. 아, 그냥 갖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3만 원 밑으로 20만 원 밑으로 이탈 안 하면 그냥 갖고 가면 되겠네. 그렇죠. 팔았다 할 거 없이. 그래서 대신에 이 가격이 지금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25만 원 넘어가면서 26만 27만 원 가면 이 길은 한번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 그럼 27만 원 가면 팔아요? 그렇죠. 아, 그때 가면 팔으라고. 네. 그러면 2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갖고 가요. 네, 2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내후년까지도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토대로 대응하는 전략 미원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네,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4천 원. 네. 10%예요. 12만 4천 원이시면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7월 12일 날. 아직 일주일 조금 넘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일단 조금은 빠졌지만 앞으로 대응 전략 위원님과 바로 상담해 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예.
혹시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10%요. 10%요. 자, 이 종목은 사실 그동안 꽤 많이 올랐다 그렇죠. 작년에도 네. 올랐고 올해도 사실 주가 흐름이 조금 정체될 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막판에 이제 최근에 4월 급등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4월 급등했다 그렇죠. 그때 급등하면서 이 아시아 시멘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쇼테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마지막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 그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이제 지금 추세는 하방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지금은 고점에 매물을 맞고 조금 밀려 내려오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실적은 상당히 좋고 지금 경기가 확장되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실적은 올해도 좋고 제가 볼 때 내년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 조정을 받는 거고 지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개인적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 종목이 뭐 완전히 밀려 내려가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지 말고 11만 원 정도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좀 보십시오. 11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만 원 지지로 보시고 반등을 줬을 때 아마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위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4만 원 좀 위까지.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은 거기까지 보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10%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시면 아마 14만 원대 매도도 한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11만 원 지지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4만 원까지. 대신 보유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올 하반기 정도 끝까지는 보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적은 좋지만 현재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라도 반등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위원님 전략대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위원님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기 위해 급반등이 나오면서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장기 국채 금리가 1.1%대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상승하는 구도를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연말 연초 이후에 급등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좀 잦아들고 2분기 이제 실적이 정당하게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으로 점진적인 경기 상승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시 주도주로 좀 나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급반등 급락이 위해 급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인 종목들은 최근에 나왔던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 관련주 쪽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더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위자 슈닝이 등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주요수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